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8일 밤 8시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지금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 김남국 코인 스캔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이틀 동안 마비시켰던 민노총의 광화문 일대 점거 사건, 이 현장에 김기현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구나 김기현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전광훈 목사 세력을 비난하고 전광훈 목사 편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를 하고, 그리고 민노총과 같은 종북 세력과 싸웠던 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를 했으니까 태영호, 전광훈, 김재원을 대신해가지고 민노총과 싸우고 김남국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오늘 광주에 갔더라고요. 오늘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광주를 찾았다. 잠시 후 있을 기념식에서도 당 소속 참석자는 모두 한 마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43년 전 광주에서 울려 퍼졌던 자유와 정의의 함성을 기억할 것이다.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호남 시민들과 호남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축으로 계속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계속 챙겨 나갈 것이다.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당 소속 국회의원을 거의 전부 다 끌고 5.18 기념식에 꼭 가야 합니까? 아니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야 됩니까? 대통령도 가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가면은 그 위험한 것 아닙니까? 예컨대 그럴 때 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지도부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같은 안보 위기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곳에서는 국가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 경호의, 국가 지도부 경호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고 자랑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 작곡 그 노래가 쓰여진 배경을 안다면은 보수 정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각자 자유롭게 부르는 건 괜찮지만은 재창은 안 된다고 과거 보수 정권이 고집을 피웠던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급한 김남국 사태와 민노총 시위에 대해서 김기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강약 약강입니까? 김기현은 광주만 이렇게 챙기면 됩니까? 서울올림픽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발전에 그리고 공산권 붕괴에 큰 역할을 했습니까? 서울올림픽은 9월 17일입니다. 그 기념식 한 번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기일이나 탄생일에 김기현이나 국민의힘이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5.16을 기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보수 정당이라면은 5.18보다는 5.16이 더 중요하고 역사의 거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가짜 보수입니다. 김기현은 가짜입니다. 태용호를 징계했다는 것은 앞으로 김일성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태용호가 4.3 사건은 김일성이가 주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징계를 했으니까 앞으로 6.25 남침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6.25 남침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앞으로 6.25를 내전으로 우리가 부르자. 요렇게 생각하도록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닙니까? 김기현은 가짜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김일성 세력의 판자 아닙니까? 김남국 사태가 지금 이렇게 확대 일로에 있는 것은 오로지 언론의 덕분입니다. 언론의 끈질긴 취재 덕분입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한가한 논평만 말장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태용호를 징계를 해놓고 김남국을 징계조차 할 생각도 갖지 못한 실력도 갖지 못한 김기현 아닙니까? 김남국과 태용호를 놓고 김기현은 왜 태용호에게는 그렇게 잔인하면서 김남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능합니까? 민노총이 이틀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마비시킨 데 대해서 격분하지 않는 자가 보수 세력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보수 세력은 이제 딴 살림을 차려야 합니다. 김기현은 내년 총선의 걸림돌입니다. 이런 김기현이 광주에 가서 이렇게 온갖 영혼을 갖다 바칠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호남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런 노력의 반이라도 경상도를 위해서 해야죠. 어떤 정치 세력도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중도를 잡고 그 다음에 적대 세력에 다가가는데 항상 국민의힘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호남에 가서 이렇게 힘을 빼는 사이에 집토끼가 달아난다 이거죠. 이번에는 경상도가 일어날 차례입니다. 경상도가 호남 정도의 결속력을 보여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동안 경상도 표로 보수 정권을 만들어낸 것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상도가 일어나서 경상도가 자리 묵자는 게 아니고 경상도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구하자. 경상도가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하자. 이런 운동이 경상도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소속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이번 태용호 징계에 가담한 사람들부터 내년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합니다. 이제 경상도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절대 국민의힘 공천이니까 무조건 찍어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취사선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경상도로 해서 정권을 잡아놓고 경상도를 배척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을 빼고 있으며 경상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 두 사람을 징계해버리는 이런 김기현을 밀어내는 것이 경상도 유권자들의 임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 보수 세력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이런 김기현과 이런 국민의힘은 이게 국민들에게 자꾸 환상을 심어줍니다. 김일성 세력에 투항하면서도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김기현과 국민의힘은 국민 배신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이란 그 이름 자체도 좌익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국민 배신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배신자이고 대한민국의 배신자이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배신자입니다. 오늘 거듭 김기현의 비겁성과 국민의힘의 무력함을 우리가 목격했는데 이런 걸 보고도 찍을 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 이외에 찍을 정당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김기현과 이런 국민의힘 믿고 저기 인수봉을 올라가는 것은 썩은 새끼줄 잡고 인수봉 암벽 등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새끼줄이 떨어졌을 때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살 길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